네, 안녕하세요. 지오팁입니다. 오늘은 노르웨이로 한번 가볼게요.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북극이랑 가까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 스피츠베르겐 섬 그런 곳이래요. 북극이랑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매우 춥고 건조한 곳이겠죠? 여기가 단 하나뿐인 그 종자 저장고의 입구 모습이고요. 여기가 지하 저장고의 모습도 보이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자 저장고, 영어로 시드볼트라 그러죠? 그런 종자 저장고가 바로 이 노르웨이에 있는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여기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는요, 북극에 가까운 곳이라서 상주하는 인구는 별로 없고 연구시설 같은 게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북극 연구소도 이곳 스발바르 제도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종자 저장소는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판 노아의 방주, 뭐 최후의 날 저장고 이렇게 불리기도 한데요. 2022년 12월 현재 기준 107만 종 이상이 여기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위성으로 주변을 봐도 뭐 도시나 문명의 흔적이 거의 없죠. 여기 활주로가 보이네요. 여기 종자 저장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활주로 시설인 것 같고, 또 주변에 조그만한 부두도 아까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인정한 그 종자 금고가 이곳이 유일하대요. 우리나라에도 그 시드볼트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경북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에 가니까 거기 시드볼트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고 그 백두대간 수목원 안내동 2층에 가면은 이렇게 전시된 모습을 좀볼수 있거든요. 한번 들르시게 된다면은 수목원만 보지 마시고 그 2층에 들려서 한 번쯤은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땅이 좀 거무튀튀 하잖아요. 여기가 원래 이제 석탄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탄광 시설이 있었는데 버려진 탄광을 좀 활용해서 이런 시드볼트를 지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땅을 그럼 새로 안 파도 되니까 좀 유리했겠죠? 여기는 이제 뭐 연구원들이 좀 머무는 숙소? 그런 게 아닐까요? 어쨌든 또 종자 저장고를 운영하기 위한 인원들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오로라도 보이고 여기. 저 북극에 가까운 곳인가 봐요. 여기가 춥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 냉장시설에 문제가 생겨도 종자에 크게 영향이 없도록 이곳에 설치를 한게 아닌가 싶고요. 저장고 온도를 영하 18도로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온난화로 좀 해수면이 상승해도 침수가 되지 않게 그런 산속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진으로부터도 보호가 되는 그런 시설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스발바르 종자 보관소에 약 1만 3천여 점을 보관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곳이 여기가 종자 보관소 입구인데, 뭐 위성으로 보기에는 딱히 보잘것없네요. 입구는 조그만하니까 이렇게 도드라지게 확인되는 건 없는데, 이 땅속 깊이
총자 보관소가 있을 거고, 그 앞에 무슨 안내동 같은 것도 보이고요. 여기도 화산 지형인지 땅이 거무튀튀하죠. 사실 종자 보관소가 그 1년에 한 번 열린대요. 종자 집어넣을 때 1년에 한 번만 문을 연다고 해요. 아, 아까 안내동이라고 했던 곳이 혹시 기록 보관소인가? 2017년에 세계 기록 보관소도 들어섰다고 하는데, 여기 산 위에는 무슨 레이더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레이더가 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건지, 혹시 인류 최후의 날이 왔을 때 여기를 잘 찾아오라고 만든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어떤 외계인들한테 신호를 보내서 지구에 살던 생명 식물들의 종자가 여기 다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곳이 아닐까 혼자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그저 넷플릭스에서 어둠 속으로라는 시리즈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이제 막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류 멸망이에요. 빛을 보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 타고 계속 이 태양을 피해서 도망가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빛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식물도 없고. 그래서 이런 종자 보관소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보관된 씨앗들을 막 꺼내서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여기를 배경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보험,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국제 종자 보관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